올해는 3제를 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3제가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근간 3년 안에 본인은 또 9수를 겪었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본인이 약간 무둔해요. 머리가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얇아. 네. 얇은 기를 해서 뭐 내가 남자 같으면 이별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남자한테도 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내가 까딱하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 네. 몸을 다칠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반드시 걸려요. 3년 안에. 뭐 안 좋은 네. 일 없었어요? 아직 다치지 않았고, 사기당한 건 있어요. 뭐 남자한테? 아니요, 보이스피싱. 아, 보이스피싱? 네. 얼마 사기당했어요? 1200이요. 진짜 요즘 말로 대박 사건이다. 그죠? 아우, 참, 내용은. 제가... 참. 뭐, 내용까지 야감도 너무 길어지니까. 네. 보이스피싱 말 그대로 사기잖아요? 네. 예, 조심하세요. 본인은 당해도 또 당해. 응? 내가 네. 조심한다고 해도 또 의심하다가 또 의심하는 거 티나가지고 더 당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 또 돈 나갔으니까. 몸으로 떼었다 생각 돈으로 떼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삼재 네. 타고 9수 타고 지나가는 사주가 맞아요 자주가 네. 지금 그냥 직장 다니죠? 네. 예, 본인은 그냥 얇게 길게 살아가라 했어. 얇게 길게 살아가라 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친 몇 살이에요? 내후년에는 결혼운도 열렸어요. 2년 뒤에 결혼할 생각 없어? 2년 뒤에요. 얘기 중이에요. 얘기 중이에요? 네. 그죠? 왜냐면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지는 해가 아마 내년에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빨라도 2년이에요. 네. 예, 가는 혼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자. 성격은 둘이 완전 반대인데. 응? 여보세요? 네. 성격은 둘이 완전 반대인데 그 놀 땐 잘 노네. 궁합은 좋습니다. 비춰지는 게. 네. 본인 남자를 봤을 때. 그래서 결혼은 열었으니까 2년 뒤에 결혼을 하는데 올해 사귀수는 참 안타깝네. 네. 그래서 하지만 삼재가 이제 뭐 삼재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사주에 수가 안 좋아. 내수도 안 좋은데 삼재까지 들었어. 거의 또 9수야.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또 사기를 당하든 내 몸을 다치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면서 올해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여쭤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작년에 제가 아까 제가 원래는 육지 사람인데 제주도에 와서 살기 이제 3년 됐는데 작년에 예.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2차 사고로 내신 분이 그분을 사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100% 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 그 상대방 2차랑 상대방 돌아가신 분이랑 이제 소송 중인데 이것도 삼재랑 이거 9수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은 잘 요리조리 그건 피해갈 수 있어. 네. 지금 재판 중이겠네요. 소송 중이고. 네, 저는 이제 아웃인데 혹시 이게 안 좋은 일도 혹시 제주도 와서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죠. 어쨌든 결과는 잘 빠져났다는 거고. 그죠. 네. 맞아요. 아 제주도가 본인하고 맞지 않은 건 아니야. 본인 수가 안 좋아. 그래서 원래 수가 안 좋아요? 예, 뭐 3대도 3대지만 예 근간 4년 정도. 네.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제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야. 네. 3대를 따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네. 올해 그러니까 총 다해서 3년 전부터 본인이 계속 안 좋았어요. 응? 막말로 제주도를 가서도 꽤 좋았던 건 아니야. 제주도가 안 좋은 곳이 아니라 본인 수가 안 좋기 때문에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무지에 있든 예,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같은 사주로 우리 무작정 그냥 반드시 3제 풀고 가 이런 얘기는 해. 수가 안 좋으니까. 내가 좋은 수가 들었는데 3제 갔을 때는 그나마 잘 피해가는데 본인이 가뜩이나 내가 올해 수도 안 좋고 4년간 내가 죽을 수다 뭐 중다수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무섭게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수니까. 네. 사고수가 오면. 그러니까 삼재까지 꼈으니 너는 좀 풀고 가라. 예방을 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줘요. 무당집에서는. 뭐 구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수에 걸렸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점사가 딱 그 첫 점사 그랬잖아요. 사고수에 사기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두 개 다 당한 거야 보면.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몸은 안 다쳤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몸만 조심하고 지나가. 알았죠? 네. 왜냐면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었나라는 시기가 지금 딱 걸린 거고. 요것이 이제 내년이면 내년이지만 본인 내년 생일이 느려. 그죠? 네. 내년 네. 생일달이 지날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맞죠? 생일까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해는 경사야. 네. 왜? 결혼한다 그랬잖아. 네. 네. 결혼하고 나면 또 잘 살아. 본인이 막 어디에 가서 막 돈에 쪼이고 쫄리고 사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남자친구도 그냥 성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에서 잘 사는 부부들 있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를 비치니까 예, 지금 남자하고는 헤어질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후년에 혼사가 있으니 혼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네. 올해 사고성 다 겪었지만 몸수가 또 한번 남은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내년 생일까지 지날 때까지 몸수 조심하시고.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지금 친구잖아. 어차피 결혼 안 했으니까. 네. 한 번 또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맞나 하고 갈등을 떴던 그 중간 부분이 비쳐요. 네.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온단 말이야. 예?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 거야? 있었어? 다시 만난 4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렇지. 네. 근데 또 한번 말가 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네. 말은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한 우만 파. 네. 제가 이 사람을 결혼할 거예요. 또 꼭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네. 이 사람을 결혼해야 잘 살아. 그 중간에 오는 사람은 마야. 알았죠? 그것만 네. 알고 사고서 조심하시고 아무튼 보이시피싱은 정말 조심하세요. 네. 저도 당할 뻔 했어요, 솔직히. 무당들도 속아. 뭐, 그게 보이시피싱이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해주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그럼 네. 뭐, 그 재판 잘 끝났으니까. 어쨌든 네. 잘 넘어갔고. 근데 뭐. 그 보이시피싱 잡혔거든요? 어머, 잡혔어도 돈 못 받잖아. 근데 그 사람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어. 그 지금 피해자가 저 포함해서 8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어우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다는 못 받을 것 같아요. 1억인데 8명을 나눠준다? 네 근데 다는 못 받는다? 네. 비슷하긴 받겠다. 한 700 정도는 받겠다. 아 그래요? 700. 그러니까 비슷한 건 아니지. 반 정도지. 아까 네. 뭐 1200? 그죠? 네. 700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만약 받는다면. 네. 그래도 그 다행인 거야. 보통 보이시피시 당하면 웬만한 돈 다 돈 없어요. 못 받아. 잡혀도. 알죠? 네.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아니었네. 그래 그나마. 네. 잡히고 돈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고만고만 교통사고 나서도 돌아가셨어도 본인이 혐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보이시피시 당해도 반이라도 찾고. 네. 그래도 고만고만 잘 넘어가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다치지 네. 마시고. 네. 예, 항상 조심하시고 아셨죠? 네. 또 휴가철이니까 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